그렇다면 정말 몸에는 이상이 없는 걸까?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검사를 위해 10시간 동안 금식한 박금동 씨. 위의 상태가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데. 그런데 잠시 후 위 속에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 입자가 작고 검은 물질. 혹시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본인의 뱃속이 걱정되기만 하는 금동 씨. 한번 확대를 해보면 철이 이렇게 보여요. 아, 젤로 보이죠. 흉화 껍질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전체적인 소견에서는 큰 문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조개 껍질을 드시고 진짜 소화해내서 내려가는 분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예. 비슷한 연세대 분의 우리가 대장을 위내시경을 살펴본다면 본인 위는 이렇게 같은 위치대로 봤을 때 위 주름이 정상적으로 괜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 박금자동자님의 그 치아가 튼튼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별 문제 없이 소화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유, 마음 편안합니다. 음식을 잘게 부수는 치아 덕분에 소화가 잘 된다. 그렇다면 치아 상태는 어떨까? 치아는 조금 마모로 된 흔적은 좀 있고요. 이쪽에 조금 깨진 흔적이 있어요. 잇몸과 턱의 상태까지 살펴보기로 하는데 잇몸 뼈 자체는 지금 튼튼하신 편이고 턱뼈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도 폭이 상당히 크신 걸로 봐서 턱은 튼튼하신 편. 좋네. 잇몸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치주 질환도 없으시고 뭐 치아 자체는 좋으신 편인데 교근이 많이 발달하시면 특징은 힘을 많이 주었을 때 그 양옆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힘을 줬을 때 다른 분들보다는 상당히 교근은 많이 발달을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자주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게 발달하는 거거든요. 어디 한번 확인해 보자. 어릴 땐 달걀형이었던 턱이 청년기에는 조금 각이진 모습. 그리고 확연하게 튀어나온 지금의 턱. 그러고 보니 확실히 턱이 발달된 것 같기도 하다. 어떠세요? 아, 진짜 좀 내 개인적으로 좀 염려를 했는데 결과도 좋고 역시 내가 관리를 잘했구나. 내가 멋진 사나이구나 하는 것은 진짜 오늘로서 내가 힘이 더 나네. 완전히 아자아자네.